경영 능력을 파악해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의 새로운 스타, 펜타. 나이 30대, 거주지 도쿄, 직업 전업 투자자, 투자 경력 7년, 금융자산 약 1억엔. 펜타 씨는 처음에는 우대주 중심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히우미 투신을 운용하는 레오스, 캐피털 워크스의 후지노 히데토 사장의 책을 읽으면서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레오스 캐피털 워크스의 세미나에 참석해 후지노 사장과 1대1로 대화하면서 개별 기업의 사업 내용을 조사해서 개별 종목 투자로 매매 차익을 노려보자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제조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얻은 지식을 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가치 투자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을 알기 쉬운 소매나 외식 종목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의 오픈 모임에서 스포 씨를 비롯한 단기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구나 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을 살펴봤는데 PER이 높더라도 성장력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닌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시가총액 100억엔 이하의 중소형 주이면서 고정 고객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스톡형 비즈니스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비즈니스 모델만을 중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영자의 역량을 파악하는데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자의 그릇 이상으로 커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주주총회나 IR 설명회에 부지런히 참석하며 밑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장인가? 나도 일하고 싶은 회사인가? 라고 자문했습니다. 그렇다 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주식을 사드립니다. 펜타씨의 종목 선정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 이상의 ROE를 유지할 수 있는가? 2. 높은 PER을 허용할 수 있는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인가? 3. 현금 흐름에 문제가 없는가? 4. 이 사람의 밑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장인가? 5. 나도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회사인가?